이번 수사의 추진 배경은 매년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철에 수질 오염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것의 주요 원인이 작업 부주의, 시설 관리 미흡 등 사업장 관리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 관리자의 환경 의식 제고와 수질 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집중 수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38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2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폐기물 시설 미신고, 공공수욕 유출 등이었고, 특히 유해 물질을 공공수욕에 버리는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사건 중 특이했던 사항은 그 A씨 기업 업체가 사료 유지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공공수욕에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B씨 니은 업체는 공공수욕에 버려서는 안 되는 특정 유해 물질인 구리를 공공수욕에 버리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천 수질 오염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그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매년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철에 수질 오염 사고가 빈번한 만큼 계속적으로 수질 오염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여 사업장 관리자의 환경 의식을 제고시키고 환경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